캐나다 토론토의 신임 시장을 뽑는 선거가 지금 해외에서 지금 화제가 지금 엄청 되고 있습니다. 왜요? 왜 화제가 됐느냐? 일단 BBC 보도 잠깐 보실까요? Why 101 people and a dog want to be a Toronto's mayor? 왜 101명의 사람과 개가 토론토의 시장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?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전했습니다. A dog? 네. 개. 제가 생각하는 그 개가 맞아요? World 개가. War? Yeah. 아, 개가 시장 선거에 개가 후보로 나왔어요? 네, 그 dog 맞아요. 자,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요 강아지. 이 검은색 개인 울프 허스키종이 그 주인공인데요. 이 보호자와 함께 이번에 시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. 아, 공약도 있습니다. 동절기 과도한 소금 성분의 제설제 사용 금지. 이런 이 공약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과도한 제설제 사용 시에 반려견의 발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. 아~ 반려견의 보호자는 시청에 동물이 있다면 좀 더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. 약간 캠페인성 같기도 하고요. 예.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세심한 결정이 나올 수 있겠는데 토론토사 유명한 도시잖아요. 네. 이 대도시의 시장이 강아지가 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. 아무튼 최근에 캐나다 산불도 큰 문제였잖아요. 심각했죠.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? 네, 북미 대륙을 뒤덮었던 캐나다 산불 여전히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이미 우리나라 면적의 약 절반이 탔는데 소방관 구인난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.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걱정이 됩니다. 빠른 소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